아유의 장난감 어드벤처. 주인을 찾은 장난감,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또리. 축하합니다, 우리 형제들. 좋겠다. 나도 주인을 만났으면. 어? 주인은 무슨, 하나도 안 부럽단 뭐. 마지막 주인공은 또리. 우와! 저요! 여기 있어요! 드디어 주인을 만난다! 뿌잉뿌잉! 축하합니다! 모든 장난감들이 주인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또리, 괜찮아? 이번엔 주인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된 장난감인가? 할아버지, 빨리 가요. 그래. 다음에 보세요. 안녕. 케빈은 날 잊은 걸까? 보고 싶어, 케빈. 주인을 만나고 싶나? 누구야, 넌? 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정말 이것만 있으면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너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울이 보여줄 거야. 하도 딱해 보여서 특별히 주는 거라고. 고마워.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야! 기다려, 케빈. 내가 갈게! 잠깐! 밤 12시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넌 영원히 사라지게 돼! 뭐? 사라진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내 가발! 거울! 저기 있다! 너는 타요? 그렇구나! 너의 주인인 케빈을 찾으러 왔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맞아! 정말? 감동적이야. 정말 고마워. 뭘? 라니, 응? 우리 그걸 사용하자. 어? 준비됐어. 이제 버튼만 누르면 돼. 괜찮을까? 케빈을 찾으려면 건물 안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 모습으로는 도와줄 수 없잖아. 맞아. 작아지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럼 시작해볼까? 대단한데? 빨리 케빈을 찾으러 가자. 잠깐, 그런데 어디로 가야 케빈을 만날 수 있지? 걱정 마. 이 거울이 케빈이 있는 곳을 보여줄 거야. 정말 신기하다. 그럼 빨리 알아봐. 알았어. 거울아. 왜 그래? 너무 잘생겨서. Oh my eyes. 밤 12시가 되기 전에 케빈을 찾아야 한다며. 이럴 시간이 없어. 맞다. 거울아, 케빈이 있는 곳을 보여줘. Please. 어? 보인다. 보여. 어디? 나도. 여기가 어디지? 글쎄. 우와. 건물들이 너무 많다. 루이는 어디 있지? 바퀴가 빠졌어. 루이! 이상하다.
휴, 들킬 뻔했어. 이 건물이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잖아. 맞아, 바로 여기야. 드디어 찾았다. 어서 들어가 보자. 와, 케빈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어, 빨리 만나고 싶어. 내구려진 바다에. 네, 그렇게 추리가 되었군요. 숨어, 어서. 네, 다녀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쥐, 아빠는 계속 전화만 해. 미안해, 오늘 바다 여행을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정말 바다에 가는 거죠? 신난다. 그렇게 좋아? 바다 여행을 가나 봐. 재밌겠다. 어? 왜 그래, 루이? 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케빈이 생각나서. 무슨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일이야. 루이, 봐. 저게 바로 바다야. 바다에 오니까 그렇게 좋아? 네, 루이랑 같이 와서 정말 정말 좋아요. 떠나요 바다로! 떠나요 바다로! 케빈과 처음으로 간 그 바다에서 케빈과 헤어지고 말았지. 케빈, 이리 와! 밥 먹자! 네, 아빠! 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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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하고 꼭 바다에 다시 가고 싶었는데. 케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내, 루이. 꼭 케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우리가 도울게. 고마워. 어머. 울며 스타일 망가지는데. 여기에 케빈이 있나 봐. 여긴 것 같은데? 어? 그런데 루이는? 어? 하이, 헬로, 안녕. 어우, 아린이 팬이에요.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러다 사람들한테 들키겠어. 빨리. 사인 좀 해줘요. 아유, 정말 못 말려. 저기 숨자. 어? 이상한데? 아, 분명히 뭔가 움직였는데? 이번엔 꼭 찾고 말겠어. 어? 케빈이 아니네. 이 근처에 있나? 케빈은 찾았어? 아니, 저쪽에도 없어. 밤 12시가 되기 전에 케빈을 찾지 못하면 난 사라져버릴 거야. 벌써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니지? 나 보여? 잘 보여. 걱정 마. 이대로 사라질 수도 없어. 어? 케빈! 어? 케빈이 분명해. 저기 있다. 케빈! 케빈! 같이 가! 얘들아, 이쪽으로 숨자. 말썽부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로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꼬마가씨. 어머, 어서 가보자. 와, 예쁘다.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네, 그건 그렇게 하시죠. 아빠 최고.
어떡해. 어? 저기 버스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타세요. 어? 로기다. 로기, 여기 좀 와봐. 로기님, 플리즈. 로기, 안녕. 어, 안녕. 어? 이 느낌은 설마. 그래, 로기, 여기야. 시원하다. 출발합니다. 왜 우리를 못 알아보냐고. 로기, 나 오늘 아빠랑 바다 여행 간다. 와, 정말? 재밌겠다. 바다에 가서 갈매기한테 과자도 던져줄 거야. 그쵸, 아빠? 아, 그럼. 끼룩끼룩, 끼룩끼룩. 여기서 나가야 해. 라니, 올라와봐. 자, 루이, 올라가서 손을 뻗어봐. 루이, 어서! 갑자기 왜 그래? 거울이, 거울이... 거울이 깨졌으니 난 케빈도 못 찾고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어떡해.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로기,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줄래? 안녕히 가세요! 미나야, 아무래도 오늘은 바다에 못 갈 것 같아. 못 가요? 정말 미안해. 많이 기대했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바다는 다음에 가도 돼요. 얼른 집에 가요. 오늘 새로 산 장난감 갖고 놀아야지. 어, 아빠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네. 아빠랑 바다에 놀러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잠들었나 봐. 빨리 케빈을 찾으러 가자. 어? 루이, 뭐해? 빨리 와. 너무 늦었어. 곧 밤 12시가 될 거야. 루이. 타이어, 라니, 고마웠어. 내가 사라지더라도 케빈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줘. 케빈은 나의 가장 소중한, 소중한... 어? 미안해. 아빠도 바다에 가고 싶었어. 정말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떠나요. 어? 바다로. 이건 떠나요. 바다로. 부릉부릉 달려 루이. 루이, 내가 어른이 되어도 자주 바다에 같이 오자. 알았지? 루이, 내 친구, 정말 보고 싶었어. 케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저 사람이 루이의 주인이었구나. 정말 잘 됐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 타요. 타요, 안녕. 어디 가는 거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걸? 바다에! 아빠랑 바다에 가! 우와, 정말 좋겠다! 어서 타! 그렇게 좋아? 네! 루이랑 같이 가서 정말 정말 좋아요! 부릉부릉! 루이? 루이가 누군데? 얘가 바로 루이야! 아빠의 옛날 친구! 이젠 내 친구야! 그렇지, 루이? 정말 멋진걸! 떠나요, 바다로! 그럼 출발합니다! 떠나요, 바다!